가요. 실례합니다. 네? 방금 여기서 나간 사람 말이에요. 서진우 선생님이요? 아, 예. 걔는 내 아들인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예요? 손치료 받으러 오셨어요. 손이요? 아니, 손은 왜요? 아버님 말이십니까? 아유, 맞으시네요. 저 기억 안 나세요? 전에 병원에서 뵀었는데. 기억나요. 우리 아들 선배 선생님이시구만. 예.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, 서진우 선생, 좀 전에 진료받고 갔는데요.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? 예? 어쩌다가 손을 못 쓰게 된 거냐고요? 단어로 시작됐으니까. 아니, 대체 쳐봐. 가능성이 열린 거야. 우리나라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알았으니까 다행이지. 어머님 찾아오셨어요? 전화했으면 어쩔 거든요. 나랑 여행 가는 게 설레고 좋았어. 아니 좀 저리 좀 비켜봐. 네가 민재 씨 모습이니까 좋았겠지. 이씨. 너랑 가서 좋았겠냐? 아버님! 저 아버님 몸 좀 빌릴게요! 왜? 넌 새 아버지 부려먹겠다는 거요? 아니 이 몸 이거 아버님 몸이잖아요. 제가 아버님한테 허락 좀 받고 이 몸 좀 쓰려고요. 어디다 쓰려고? 일단 여기 걸레로 싹 닦고 마당에 있는 빨래도 걷어와. 빨리! 아니 내가 신은 꼴 그렇게도 못 보겠냐? 아쉽다. 아버님! 아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하면 되잖아, 내가. 닦아. 어, 알았어. 알아서 가지 뭐. 아, 비켜봐. 아이고, 진작에 물렸을 걸 그랬다. 아주 잘한다. 다 닦고, 할미방도 좀 닦아라. 잘한다. 아, 여기 닦아. 아, 비켜. 아이고, 아이고. 빨리빨리 닦아. 서 선생의 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. 그래서 수술을 못하게 됐고, 그래서 병원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. 네가 조 교수가 못되고 왜 네 동료가 됐냐?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제가 부족해서요. 네가 부족해? 아, 의대 수석으로 들어간 놈이 부족해? 자, 아버지. 1등으로 들어갔다고 1등으로 졸업하라는 법은 없거든요. 1등으로 들어갔는데 왜 1등으로 졸업을 못해? 아버지가 잘 싫어하셔도, 저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셔도, 저 아버지 마음 이해했어요. 아버지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까. 진구나 저는 형의 발 뒤꿈치도 못 쳐다갔던 자식이니까. 그래서 다 감수했다고. 손님 도울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누구 더 오기로 했어요? 채원이 오기로 했어요. 아, 네. 채원이 사귀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? 네?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. 왜요? 불편해요? 아니에요. 그럴 게 있나요?